네, 10시 16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보게 되면 신약하고 게임주들, 그리고 화학에서 사료 쪽 강하고요. 지금 반대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상사, 그리고 비철금속, 그리고 조선사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장에 대한 부분 키워드로 잡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괜찮은 모습들이 연출이 초반에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후반 시장도 일단 추석 연휴 앞두고 좀 강하기를 바라보고요. 초반에는 일단 우크라이나 쪽에 곡물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또 러시아 푸틴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료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흑해를 통해서 수출된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입 국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명목상으로는 일단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아프리카의 국가들, 이런 쪽들이 아닌 곡물들이 유럽 쪽으로 상당 부분이 보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곡물 수출량이 한해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아프리카 국가들, 정말로 도움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건 맞죠. 식량 낭과 기아나 이런 것들이 허덕이고 있는 나라들 때문에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중에 200만 톤 중에 3% 정도, 6만 톤만 아프리카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시 유럽으로 보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경제 보복이라던가 이런 조치에 대해서 약간 보복성의 이런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일단 이 부분들 외에도 굉장히 좀 곡물이라든가 사료 이런 쪽들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점점 더 많이 추가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더 걱정거리죠. 사실상 이제 친환경으로 우리 전체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지만 그동안에는 사실 인간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굉장히 좀 지구라던가 이런 환경들을 많이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후의 재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기록적인 폭우라던가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엘니뇨, 뭐 라니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로부터 좀 기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곡물의 수확량도 좀 감소가 되고 있고요. 너무나도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제때 수확을 해야 될 시기에 좀더 농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빠르게 수확을 하면서 수확량 자체가 감소되어 버린 이런 좀 악영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오늘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대주산업이라든가 고려산업 그리고 한일사료, 타조동화와 함스토리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주가의 우상향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테마성, 이런 성격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올라가는 것들을 좀 따라잡기보다는 일단은 등락 속에서 적절한 눌림목을 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시장 속에서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 흐름들은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봤을 때 전체적으로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열도 정말로 최고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거기다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곡물들이 유럽으로 많이 넘어가는 역대급의 가뭄과 폭염 이런 것들이 또 지배적으로 환경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물의 이제 업황 자체가 수확량 자체가 평년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는 거죠. 유럽연합의 최대 밀 수출국인 프랑스, 이런 쪽의 연질밀 수확량이 7%에서 10%까지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이탈리아 북부의 최대 곡창지대인 이런 쪽들에서 전체 공급의 40%를 담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런 쪽들도 지금 그 옆에 바로 포강이라고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쪽들이 지금 바싹바싹 날아가고 있고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이런 쪽들은 평균 기온이 47도라고 해요. 정말 뭐 살인적인 폭염이다라고밖에 얘기를 할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결국에는 곡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 쪽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또 유가나 이런 에너지 쪽도 다시 한번 가격적인 자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될 미국의 또 9월, 8월이죠. 8월 CPI 물가 지수가 좀 안심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또 지금 현재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푸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곡물 관련된 종목들, 또 사료주들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트레이닝도 가능하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길 펀치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 또 만기일도 있어가지고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후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때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로봇주들이 더 강세를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커지는 서비스 로봇 시장인데요. 아무래도 삼성 LG라든가 국내 대기업 그리고 해외의 뉴스 기업들까지 전부 다 로봇을 빼놓고는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만큼 빅트렌드로 자리 잡을 만한 테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산업용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50% 이상으로 컸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인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출시되는 서비스용 로봇 이런 것들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쪽들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관련주로는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 로보틱스, 로보로보, 로보스타, RS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부 다들 이런 쪽의 개발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좀 로봇들이 존재감을 과시할 만한 이런 시대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비스용은 아니지만 물류센터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드라이브 유닛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1.4톤의 무게까지 들어올릴 수가 있고 또 RFID 태그가 부착된 물품들을 굉장히 빠르게 편리하게 최고의 효율적인 동선으로 찾아서 빠르게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음식 조리라던가 이제 닭을 최적화된 시간에 사람이 아닌 닭 로봇이 튀긴다라는 것들 아마 이제 뉴스에서 접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좀 최적의 조리 시간으로 맛도 마실 뿐더러 굉장히 인간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이런 튀길 수 있는 물론 인간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가겠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기업의 이익 비중에서 굉장히 크게 큰 포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려는 기업의 활동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로봇 시장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대기업하고 협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가 이미 들어와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기업 아닌 곳들이 테마성으로 주가의 변동성은 더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 테마가 아니고 향후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빅트렌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린 이런 기업들로 관심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그런 기업들이 LG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은 로보스타 그리고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미국의 이제 보사노바 로보틱스 이런 쪽들과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흐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브리봇이라고 해서 지금은 물걸레 로봇 청소기 이런 쪽들의 OEM, ODM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것만 하고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 로봇 산업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도 대기업들과 협업하면서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로봇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전하게 좀 접근한다는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대규모의 이런 대기업과의 투자, 협업,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오후장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키워드 원투펀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